오늘도 이재 기자가 다녀왔는데요. 이재 기자만 나가다는 건 아니죠? 그쵸? 네. 네. 유난히 혼자 나가는 느낌이 많이 있어서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은 LED 조명은 좀 많이 들어봤는데 LED 바이오 조명 좀 새로운 시장을 또 개척하고 있는 대표님이 계십니다. GL비텍 대표님이신데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LED 특수 광원 개발 기업인 GL비텍을 찾아왔습니다. 최영식 대표를 직접 만나 기업의 경쟁력을 듣고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 잠재력을 엿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GL비텍은 무엇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까? LED 산업 분야 중에서 특수한 영역의 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GL비텍이 사업을 개시한 것은 2013년도인데, 그 당시 수원 등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기능들을 LED에서 저희가 그 기술을 구현토록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기능 중에 미나모터 협약이라는 부분이 2017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예상하고 사업을 준비해왔던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기업 고유의 기술 개발만을 하겠다라는 경영 철학이 있으시던데요. 태양광하고 동일한 스펙트럼을 가지는 초고연색 기술이라는 것과 반도체에 관련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포토존, 예를 들자면 노광 라인에 노란 조명을 쓰고 있는 것을 불필요한 파장을 제거하면서 하얀 조명으로 전환하는 화이트 LED 기술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특허를 개발하면 글로벌 시장에 다 출원을 합니다. 지금 현재 등록된 부분이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전체, 중국, 인도 이렇게 메인 국가들한테 다 등록이 되어 있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총 14개국에 동시에 출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GL비텍의 대표 제품은 어디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먼저 그 노광실 같은 포토존이 요구되는 부분은 반도체를 제조하는 라인, PCB를 제조하는 라인, OLED와 같은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라인, 강광재나 강광액을 만드는 혹은 강광필름을 만드는 케미칼 회사, 이런 곳에 대부분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노광실이 아닌 초고연색은 크게 보면 그 가정용에서는 거실등, 공부방 등, 그 다음에 여성분들의 그 드레스룸, 이런 곳에 색이 태양광하고 동일한 색 스펙트럼을 가지는 것을 요구하는 쪽, 그 다음에 눈 건강을 요구하는 쪽, 이쪽에 많이 적용되고 있고요. 산업 현장으로 보면, 인쇄 사업, 그 다음에 바닥 장식재를 만드는 사업, 벽지를 디자인하는 회사,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나모터 협약을 대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개발이 완료된 친환경 LED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요? LED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할로겐이나 수은등 대비 친환경 제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고들었던 부분은 LED에서 구현을 할 수가 없는 그 기술들을 저희가 먼저 특허를 내고 자산화했다는 데그 시발점이 있고요. 친환경 측면에서 그 부분들을 다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은등도 5파장, 7파장 같은 그런 수은등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급 수은등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거 역시 시장에서 미나모터 협약 때문에 퇴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5파장, 7파장을 다 커버할 수 있는 LED 고연색 기술을 개발했고, 그것들이 현대 자동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뭐 그런 글로벌 자동차 도장 라인에도 투입이 되고 있다. 둘째로는 저희가 개발한 제품 중에 뎅기열목이라든지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사회 간접 자본을 크게 발생시키는 이런 바이오 조명까지 저희가 친환경으로 대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LED 업체인데 바이오 시장 진입이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고 앞으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한 100여 종 정도의 그 스마트팜에 관련된 기술 평가를 일본 업체를 통해서 다 받았고, 결국 그것이 이제 기본 업적을 인정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1위, 3위, 4위 업체의 스마트팜 업체에 저희 조명의 기술이 그대로 다 공급이 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이미 양산 중에 있습니다. 벌레라든지, 그 다음에 이 벌레로 인해서 과일이라든지 채소들이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방제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술로 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바이오 기술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들이 지금 현재로는 바이오하고 기능을 서로 결합을 해서 최근에는 동해동의 그 교미를 갖다가 활발하게 하고 또 교미율을 상승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결국 이 조명이 알의 부화율까지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 기능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런 각종 그 유용 곤충들을 저희 기술을 이용해서 산업을 더 수익성을 높이고 또 일선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역시 바이오 산업으로 저희가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산업 현장에서 정말 사건 사고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혹시 LED 조명으로도 이런 환경을 좀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노란 조명 밑에서는 색이 차이가 전혀 나지가 않습니다. 모든 색깔은 다 동일하게 노랗습니다. 그런데 공정상에 큰 문제가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색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장비를 중단시키지 않고 계속 진행함으로써 인체적인 손실, 그 다음에 원가 손실 등의 공정 로스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 하이트 조명을 쓰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다 색으로서 판단이 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수율, 즉 수익성, 제조 원가 인하 이런 쪽에 다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궁금한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경쟁사가 따라 올라 그러면 아직도 시간적으로 또 4, 5년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는 방향은 각 분야에서 저희 제품이 적용돼야 될 각 분야에서 글로벌 탑 10 안에 드는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ODM 생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글로벌 탑 브랜드들하고 계속적으로 ODM 그레츠를 발굴을 해서 그 수익성과 그다음에 상장이라는 또 제 대전제가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IPO 준비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일들을 전략하에서 움직이려고 생각 중입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GL비텍의 앞으로의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야말로 조명계의 혁신 기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현장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